자, 이제 삼각함수 활용인데 첫 번째로 따임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따임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랬을 때 야,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이렇게 놓자. 이렇게 마주 보는 거 마주 보는 거야? 마주 보는 거 항상 이 약속이야? 알겠죠? 여기가 라지니까 반대쪽은 스몰에 이렇게 약속이라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사인 A, 그죠? 사인 A 뭐가? 분의 대변 요 길이는, 알겠지? 요 길이는 사인 B분의 대변,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대변 얘랑 같고, 걔는 두 배의 R이야.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R은 뭐라고?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하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렇게 지름이지? 지름? 지름?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한번 이어보자. 그러면 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 요호의 원주각이죠? 요호의 원주각은 항상 같다며? 맞아 안 맞아? 아쉽냐 이 새끼야? 아 너무 말라 지금 말라 입안이 쩍쩍 다음 이거 뭐? 다 먹어? 왜? 못 먹겠지? 못 먹겠지?
한 변과 양 끝각. 뭐라고? 한 변과 양 끝각을 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한 변과 양 끝각. 그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길이 오라고 알려주고 누가 알려주고 누가 알려줬어. 맞죠? 그러면 요 각 나와 안 나와? 요 각 나오지? 그럼 마주 보는 걸 하나를 알아 몰라? 하나를 안다 이거지? 요 각 두 개 아니까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한 변과 양 끝각 주면 요 각 아니까 요 비율 하나 안 되고 그럼 너가 하나 세팅된다고. 이해되는데? 너가 하나 세팅되면 요 각 알잖아. 각 나머지 알잖아. 너 알고 너 아니까 너 구할 수 있고 너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한 변과 양 끝각,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 뭐라고? 두 변과 한 각인데 저 한 각이 끼인 각이 아니야. 한 변과 양 끝각, 그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인데 끼인 각이 아니야. 좀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 변을 알려줬어. 그럼 요걸 알아. 그러면 또 한 세트 나와 안 나와? 마주 보는 거 한 세트 나오지? 마주 보는 거 한 세트 나오니까 요거 나온다고. 그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를 알잖아. 얘를 알잖아. 변을. 그러니까 얘를 아니까 얘가 완성되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다시 요 각 나오니까 얘가 나오고.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 두 변과 한 각, 끼인 각 아닐 때. 알겠지? 자, 정리해보자.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알겠어? 그럼 식에서 사인 A는 ER분의 A는 쓸 수 있지 그냥? 저거 알면 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쓸 수 있고. 이해돼? 그래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A 대비 C. 그죠? 각의 비는 그대로 변의 비. 알겠어? 사인 각의 비율은 그대로 변의 비율. 알겠지? 그 다음에 언제 쓴다고? 한 변과 양 끝각, 두 변과 한 각 줄 때 사인 법칙 쓰겠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 있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잘 보세요. 짜란짜란. 자, 이렇게 또 삼각형 A, B, C가 있어. 자, 여기가 A, 여기가 A, 너가 B, 너가 C.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해발 내릴게. 뭐라 내린다고? 수선해발 내릴게. 이해돼요? 자, 요 길이는, 이거 봐봐. 요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 새끼. 맞지? 여기다가 코사인 A 곱하면 얘 아니야? 코사인 A는 얘 분의 얘지? 거기다 얘 곱했으니까 얘만 남았어. 얘만 남지. 그죠? 그래서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길이는 뭐라 쓸 수 있니, 요 길이는? 여기 봐. 요 길이는 뭐라 쓸 수 있어, 요 길이? 요 길이 원래 B잖아. 그럼 B에서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어? 인정? 인정하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랑 같겠네? 맞죠? 그래서 C 제곱에 마이너스 C 제곱에 코사인 제곱 A는 A 제곱에 B 마이너스 C 코사인 A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인정? 정리해볼게. 자, 그럼 A 제곱에 B 제곱에 마이너스 EBC에 코사인 A에 더하기 C제곱 코사인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니? 이해돼? 어? 그럼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 야, 이거 빼기잖아. 맞지? 여기 빼기, 여기 플러스, 여기 빼기. 얘랑 얘랑 죽지 이렇게? 이해돼요? 정리해보자. A제곱은 놓고 넘겨. A제곱은 저거 넓은 쪽으로 넘어가면 그죠? B제곱. 여기 C제곱 있었네. C제곱.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에 EBC에 코사인 A는 이해돼? 요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알겠어? 저게 코사인 법칙인데 좀 외우도록 해봐야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까지 가면 피타고라스 비슷? 피타고라스 비슷. 자, 여기 보면 완전제곱식 비슷? 맞아 안 맞아? 요것만 외우자. 요 새끼 마주보는 각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해보자 해보자. 자, 코사인 법칙 써봐.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있으면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요거 AC니까 마이너스 2AC. 요거 C
없으니까 코사인 B 인정? 아, C제곱 해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맞지? 마이너스 2AB B AB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C 알겠지? 요게 코사인 맞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알 수 있네. 해봐봐. 코사인 A는 뭐는? 코사인 A는 EBC E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죠? 이것도 알아야 돼. 코사인 A 요렇게 EBC, B제곱, C제곱 빼기 1제곱. 알겠어? EBC, 오, A 관련 없는 새끼 EBC, B제곱, C제곱 관련 있는 새끼 제곱 빼자.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 언제 쓰냐면 코사인 법칙은 1번 세변 뭐? 세변 주면 이거 쓰면 코사인 A 나와. 코사인 A 나오지. 봐봐, 세변을 주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얘가 나오죠. 마주보는 거 하나 완성됐네. 그 다음부터 사인 법칙하면 남은 거 다 볼 수 있다. 알겠지?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 중에 삼각형 변들을 다 해내는 거야. 구성 요소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삼각형 구성요소 변의 길이 뭐 앵글 알겠지? 그래서 세변 주면 이건 이걸로 코사인 A 구할 수 있잖아. 세변 주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나오는 순간 마주보는 거 하나 세팅되니까 코사인 사인 예분의 얘는 사인 예분의 얘 하면 얘 아니까 얘 나오지. 이해되는데? 그럼 각 두 개 아니까 얘도 나온다고.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언제? 두 변과 뭐? 두 변과 이번에 끼인 각이야. 주변과 끼인 각을 봐봐. B하고 C하고 A 주니까 B하고 C하고 A 이거 앵글 아니야. BC 앵글 A 아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는데? 두 변과 끼인 각 알면 이 새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나 정리 외워보자.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방정식이야. 몇 번 하다보면 금방 될 건데 처음 배우잖아 이런 거. 그죠? 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er. 알겠지? a는 er sin a, a는 er sin a, sin a는 er분의 a. 알겠지? 완성되고 요 비율 하시면 돼요. 언제 쓴다고? 한 변과 양극과. 요 한 변과 양극과 두 변과 끼인각 아닐 때. 두 변과 끼인각 아닐 때. 알겠지? 되게 웃기지 않니? 어? 자, 봐봐.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아니, 저기 뭐야? 코시컨트 세타. 이게 뭐냐면, 이게 코사인 분의 1이야. 너가 탄젠트 분의 1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지? 이게 사인 분의 1이야. 이게 사라졌어, 니네 교육과정에. 알겠지?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 니네 전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전교육과정에 없던 건데 들어온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전에 전에 교육과정에 이게 있었어. 알겠지? 이게 없었어 또. 그래 놓고 계속 돌려치기 하면서 교육과정 개편했다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알겠지? 니네 순열조합 1학년 걸로 내려왔지? 니네 전에 교육과정에 거기 순열조합이고 그래서 계속 돌려치기 하면서 교육과정 개편했다고 지랄이야. 그죠? 다 나도 쓰면 되잖아 그냥. 증가? 자사고 폐지된 거 어떻게 생각해요? 니네 폐지됐냐? 너 살아남았어요? 니네 왜 살아남았어요? 저희 되게 잘 시키고 있어. 아 그래? 잘 지키는 게 뭐야? 뭘 잘 지켜야 돼? 수요일마다 예배 예배를 기독교 해가지고. 너도 기독교야? 그래? 기독교는 원래 담배 피면 안 되잖아. 그지? 기독교 담배 피면 안 돼요? 기독교 담배 피면 안 돼요. 원래 안 되지. 몰라? 자기가 기독교 흔들어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 무교. 세 명 무교? 너네 앞으로 동신교에 가있대. 동신교, 종속신공교 알겠어?
자, 그래도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 자, 1번. 자, 삼각형 ABC를 그려, 선생님처럼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대요, ABC. 알겠죠? 여기가 B지? 여기가 B, 마주보는데 B는 5래요.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C지? 여기가 5루트 3이래? 알겠죠? 그리고 요 각이 30도래요. 어, 두 변과, 맞지? 삼각인데 끼인 각 아니지? 그때 무슨 법칙? 마주보는 거 아닐까? 사인 법칙. 이해되는데 마주보는 거 아닐까?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30분의 5는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 구하라네, 이거. 알겠지? 그죠? 그럼 일단 사인 C분의 5루트 3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A 이거 하면 되겠네?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자, 그러면 요 새끼 풀자. 짜잔. 그 다음에 사인 C네 사인 C. 그죠?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 인정? 그지? 그럼 C는 몇 도? 60도. 5월 몇 도? 120도. 이게 금방 돼야 돼, 선생님. 나중에. 알겠죠? 60도, 120도. 그럼 얘가 60이면 A는 몇 도? A는 90도.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아니, 30하고 60하고 더하면 90도니까, 남은 건 90도잖아, 삼각형이니까. 120도니까 이때 A는 몇 도? 이때 A는 30도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지? 그럼 다 했다, 결국 여기서. 사인 90분의 A는 사인 90분의 사인 90분의 A는 얼마? 이거 10 맞지? 그 다음에 사인 30분의 또 5는 사인 30분의 A는 또 얼마? 10 인정해? 그럼 90은 1이니까 A는 10 가능? 맞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때 A는 5 그래서 10 아니면 5 이렇게 되는 거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마주보는 걸 하나 아니까 사인 법칙 알겠지? 이해 돼? 자, 2번 너네가 하시고 3번. 자,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100이래. 알겠죠? 요 길이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야, 얘는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되지. 여기 A, A 아니야? 그럼 여기 30도니까 60도, 여기 1대 루트 3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3 A는 그냥 A 더하기 100 이래도 돼. 이해돼요? 이거 A는 100 이래 되니까 A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00 해서 6만 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어딘지 알겠지? 근데 여기 사인 법칙 쓰자고,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알겠죠? 여기 30이야? 여기 60이야? 못 쓰면 돼. 사인 30분의 뭐는? 사인 30분의 A는? 맞아? 사인 60분의 뭐 하면 돼? 사인 60분의 100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인정해야 돼요. 그럼 제가 써놓은 그 문제 풀면 되겠지? 똑같은 거야? 다시 사인 60분의 100 더하기 A는 사인 30분의 A 인정? 알겠니? 자, 됐고 그 다음에 체크업 2번에 4번 반지름이 길이가 4인 원의 내접 반대 그러니까 외접 반지름이 4죠 맞죠? 거기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내접 반대 근데 요 반지름이 4래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래? 둘레가 얼마야? 12래 그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구하래. 야, 이거 봐봐. 이 새끼는 각이지? 이건 변이지. 각과 변. 그지? 그러니까 변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사인을 변으로 표현해야지. 그럼 사인 A는 뭐라고 배웠어, 아까? 사인 A는 2R분의 얼마? A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2R 집어넣으면 2, 4, 8분의 1이야?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둘레 12래. 금방 나오네. 각을 변으로. 그지? sin A는 2R분의 A.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아까 영상 좀 보고 왔는데 올려놓은 거 뭐 조회수 2회 막 이랬을 때 되네? 어? 어떻게 보면 3회도 있어.
너 하나도 안 보지? 어? 저 가끔씩 봐요. 너 안 보지? 봐봐. 그러면은 적어도 사회 오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알잖아, 정확하게. 오늘부터 좋아요 누르기가 숙제야? 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다섯 명이잖아. 그럼 회원이 여섯 명. 우리가 반 정원 여섯 명이야? 회원이 있지 않아요? 왜 안 와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6번, 몇 번? 6번. 짜란짜란짜란짜란. 원.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죠. 오늘 이상하게 선생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아? 안 그래요? 자, 아이고, 그림을 완전 뺏어가지고 있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야, 여기가 수직, 먼직. 여기가 수직. 알겠죠? 아. 자, AC는 사례, 여기가 사례, AC의 길이가 BD, BD, 이 길이를, 여기가 세타를. 이해돼? 선생님 보세요. 이 BD를 세타로 표현하래. 요 삼각형이지? 그럼 BD는 뭐라 쓰면 돼? ER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ER 찾아내면 되네. R이 뭐야? R이 외접근의 반지름. 맞아? 반지름. 여기가 먼지기야. 수직이지? 고로 니가 지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4 이렇게 되겠다. 4 사인 세타. 알겠지? 연결. 7번 쉐이커. 3번 자, A 더하기 B 마이너스 3C는 0이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B 더하기 뭐는? C도 0이래. 맞아요? 0이래. 이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 새끼 구하란다. 사인 A 더하기가 아니라 비율 구하래, 비율. 어우, 이거 아까 뭐였지? 이거 아까 뭐였어? 해라. 이거 아까 뭐였지? A 대 B 대 C. 알겠지? 그럼 뭐 하면 돼? 둘이 더해? 그럼 마이너스 2, 아니 둘이 빼야지? 4B 마이너스 4C는 0이야? 6번. 마이너스 2C야? 나 2C인데 너 무슨 C야? 너 하나 성이 뭐야? 성이. 송혜나야? 너 2C 아니야? 변C. 변서경인가? 야, 너 이수진, 박수진인가? 박수진. 너는 홍씨구나. 너 승화의 동생 이름 알아 혹시? 홍승화 동생? 홍당무. 맞지, 승원아? 맞다, 한 번만 해주시잖아. 맞대. 자, 그래서 여기 빼면 3C야? 이런 거 이제 편하게 해. 그 B는 얼마? 3, C는 4, 바꿔버리면 돼. 그냥 특정한 케이스로 알겠지? 그리고 나서 B에다 3도, C에다 4도, 그 얼마?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5야, 5? 인정? 그래서 그냥 A 대 2 대 C니까 5 대 3 대 4 이러면 돼요. 알겠지? 아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에서 A 대 2 대 C. 알겠느냐? 이해되지? 자, 9번 보세요. 이 사인 B, 이 사인 B는 사인 A 더하기 사인 C래. A 더하기 C가 얼마? A 더하기 C가 12일 때 B를 구하래. 이거 뭘로 하면 돼? 이거는 각이잖아. 얘는 변이잖아. 그지? 각의 관계, 얘는 변의 관계. 그지? 근데 변을 구하래. 다 변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지? 그러면 2에 2R분의 얼마? B. 맞지? sin A는 2R분의 얼마? A. 더하기 sin C는 2R분의 C. 2R 약분 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지? 이해돼? 이제 사람이면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돼? 2B는
A 더하기 7 써도 좀 무방하지? 이해되는데? 다 이해할 게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B 나와요? 알겠느냐? 돼요? 자, 이제 삼각형이 관계식 줘놓고 뭘 줘놓고 관계식 줘놓고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 무슨 삼각형? 알겠지? 이런 각을 뭐로 바꾼다? 각을 변으로 바꾸세요. 알겠지? 각을 변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봐봐. 사인 A는 뭐로 바꾸면 돼? ER분의 A로 바꾸면 돼. 알겠지? 어? 코사인 A는 뭐로 바꾸면 돼? 코사인 A는 EBC. 아직 연습을 안 했지만 알겠지? B자, C자, 마이너스 5 관련된 새끼 제곱 빼라 그랬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어? 야, 해나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 되게 알차잖아. 알차지, 허경아. 그지? 그 내가 할 때 그런 거야. 그지, 승원아? 어? 니네가 막 힘들만 하면 선생님 개소리도 좀 떨어지고 하잖아. 그지? 선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만한 거지. 아, 이것도 얼마나 잘 가르쳐, 그지? 깔끔하게. 그래서 선생님 농촌에서 공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냥 그런 자신감이 아니지. 내가 원래 잘난 채 빼면 시체예요. 그럼 그 악이라도 있어야 살지. 그지 않니? 원재료로 사러. 자, 그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좋아요. 아, 대치동보다 나아요, 선생님이. 라든가. 어, 엔지가다 뭐 스타 강사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것도 없는데요? 이분 선생님이 더 쉽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지? 내가 시작을 특목고 입시로 안 하고 대입을 했으면 지금 아마 전국에서 최강자 돼 있을 거야. 스타 강사. 내가 시작을 고등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 정도 영상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재원생 아니고 다른 그 학생들이 저거 보면 좀 재수 없는 새끼 말하게 댓글 달 법도 한데 전혀 안 달아요. 자, 10번 몇 번? 자, A 사인 앞으로 그런 내용 풍부하자. 자, B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 자, 뭐 하고 싶어? 일단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뭐로 할까? 누가 이거 맡아놔. 야 수진아, 하나 염색할 때 염색약 뭐 쓰는 줄 알아? 얘 염색할 때 염색약 뭐 쓰는 줄 아냐고? 아, 알고 싶어. 알고 싶대잖아, 빨리 알려줘. 너 해나 염색하는 거 아니야? 해나 오징어 먹물 염색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이제 90 곱하기 1이잖아. 이런 거 집어치우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돼? 코사인 B가 되지? 맞죠? 그러니까 A 코사인 B는 저 앞에 거는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쓸 수 있지. 그러면 각이잖아. 각을 뭐로 바꾼다고? 변으로. 무슨 삼각형이냐 물었으니까 쟤를 바꿔 이제 A 곱하기 2AC분의 인정?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겠지? B에 코사인 A는 EBC 맞아? B자 C자 빼기 A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정리 좀 하자. E 주어 A도 주어 여기는 B 주어 어? 그럼 C도 주어 인정해요? 그럼 뭐 주어? C제곱 죽네 이렇게? 넘어가면 아하 결국 A제곱은 B제곱 남네? 됐어? A는 B, 2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다. 알겠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11번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맞아? 사인 제곱에 A 더하기 B래 맞죠? 이게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뭘로 바꾸래? 각을 변으로 바꾸래? 무슨 삼각형이냐?
4r제곱분의 a제곱 인정. 맞지? 4r제곱분의 b제곱 인정. 이거는 파이 빼기 c지. 그지? 그럼 파이는 90 곱하기 2잖아. 그럼 그대로 되는 사인 제곱 c랑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4r제곱분의 c제곱. 그러니 뭐야? 직각삼각형. 알겠지?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보자. 자, ax제곱에 마이너스 4루트 b에 사인에 b 더하기 c고, 여기다가 x 하나 붙여놔. 이렇게 뭐 빠졌어. x 더하기 4 사인 제곱 a는 0이래. 알겠죠? 이게 중근을 가질 때, 무슨 근? 중근을 가질 때 abc는 무슨 삼각형이니? 자, 그러면 판별식이 4분의 d가 0이면 되지, 중근이니까. 그러면 2 나눠서 제곱하면 4b에, 자, 얘는 또 뭐라 쓸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a라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그냥 사인 a지. 90 곱하기 2고 2, 4분면이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이거 2로 나눠서 제곱하면 4b에 사인 제곱 a고, 맞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ac니까 4a 사인 제곱 a가 0이지. 이해 돼요? 그러면 b-a의 사인 제곱 a가 0이고, a는 0과 180 사이잖아, 사이. 얘는 0 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b는 a인 거 되죠? 이인가 생각해. 알겠냐? 자, 체크업 오버. 자, 오른쪽 삼각형 자 이렇대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0도래. 제이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부터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주어진 걸 봐봐. 두 변과 끼인 각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를 a라 놓으면, 그지? a 제곱을 뭐라 쓸 수 있니?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의 코사인 이거랑 마주 보는 거 60.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래서 이거 얼마? 16 더하기 9의 코스는 2분의 1이니까 빼기 12, 14. 따라서 A는 루트 14. 인정해야 돼. 그럼 이제 마주 보는 거 한 세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죠? 그래서 사인 얼마 분해? 사인 60분의 루트 13은 2R 하면 R 구할 수 있겠네. 알겠죠? 자, 14번. 자, 여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야. 코사인 b는 9분의 1이래. 코사인 b가 얼마라고? 여기가 b지, 지금. 맞아요? b, c, 여기가 a. 이 길이 구하래. 코사인 b는 얼마라고? 코사인 b는 9분의 1. 셈봐.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더하면 얼마? b 더하기 d는 얼마? 180이죠. 이해해 안 해? 알죠? 내접원에서, 아니 내접삼각형에서 대각의 크기압이 180도잖아. 왜 그래? 여기 중심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 새끼, 이 호의 원 주각이지? 그죠? 그럼 이 새끼가 중심각이니까 요각 두 배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요 호의 원 주각이지? 그럼 요각 두 배지? 맞아, 요각 두 배 한 게 얘잖아. 요거 둘이 더하면 360도니까 요런 거, 요런 거면 180도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되지? 자, 그럼 하나만 더 기억하자. 코사인 중각과 예각은 도반반대야. 뭐만 반대라고? 코사인 중각과 예각은 도반반대. 그럼 이게 B가 지금 예각이잖아. 그지? 근데 D는 중각이지? 합쳐놓으면. 이해되는데, 왜 이게 양수니까 이 B가 1, 4분면이죠? 코사인은 2, 4분면 가면 음수야. 이해되는데, 그리고 b, 그럼 b 더하기 2가 18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선생님 코사인 60하고 60에 120. 요거 예각 분각. 알겠어요? 얘네 둘은 각선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고.
이해도 안 돼. 알겠어? 맞잖아, 실제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거 봐봐. 코사인 D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1하고 금방 나오면 돼. 알겠어? 그게 쉽지 않으면 또 뭐 하면 돼? 코사인 얘를 180 빼기 D라 쓰면 되지? 그럼 90 곱하기 2잖아. 그럼 그대로 코사인 맞아 안 맞아? 그대로 코사인? 코사인 맞지? 이해되는데? 근데 여기 D잖아, D. 라고. 이거 2, 4분면이니까 빼기. 그러니까 얘가 9분의 1이니까 코사인 D는 빼기 9분의 1 맞잖아. 이해돼요? 예각과 동각은 구호관계 알아두면 좋아. 그러면 내가 이 길이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두 개 알고 끼인각 알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AC의 제곱은 3의 제곱에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의 코사인 D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되지? 선생님 문제 무지 많이 풀어주이다 너. 그지? 안 익숙할까봐 엄청 풀어주는 거야. 고맙지? 네. 자, 15번 보세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거 많이 봤네? 이거 많이 봤지? 1 대 루트 2 대 루트 3이야. 이거 뭐 할 수 있어? A 대 B 대 C가 저렇다는 얘기지? 맞아? 이거 코사인 B 구하래잖아. 코사인 B 공식이 뭐야? 두 배의 AC 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야,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닮은 삼각형은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냥 이거 1 집어넣어. 그냥 2 곱하기 1 곱하기 C는 루트 3 분의 A는 얼마? 제곱 1, C제곱 3, B제곱 2. 이해돼요? 어? 그래서 세변 알면 코사인값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세변 알면 코사인, 세변 알면 코사인. 자, 짜란짜란 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야. 자 이렇게 돼 있네. 맞죠? AD의 길이 구하래. 뭐 길이 구하라고? AD의 길이 구하란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좀 어려운데 잘 봐봐. 요각 보이지? 요 각 가지고 J 코사인 쓸 수 있어 없어? J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그죠? 근데 요거 뭐야? 이거 B잖아 B. 그러면 코사인 B는 뭐라 쓰면 돼? 5의 제곱 그 다음에 9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이게 마주보는 거 제곱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새끼 두 개 곱하고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코사인 B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이해돼? 자 그러고 나면 얘 알고 얘 알고 얘 코사인값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다시 AD 제곱은 6의 제곱에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의 코사인 B 위에서 구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알겠어? 하고가 몇 시야? 시계 있는 사람? 3시 자, 넘겨보세요. 자, 첫 7번. 19번. 자, 사인 A는, 무슨 A는? 사인 A는 이 사인 B의 코사인 C.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각을 뭘로 바꿔? 변으로. 사인 A는 2R분의 뭐? A, 2의 2R분의 B. 코사인 C는 뭐라 쓰면 돼? EAB, EAB 분의 관련 없는 새끼 제곱해서 더하고 요것이 제곱 이렇게 빼면 되네. 그럼 2R, 2R 죽고 2B 죽지? BB 죽네. 곱하면 A 제곱이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죽으니까 B는 C, 이등변 삼각형. 알겠지? 끝이에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얘기 좀 하자. 뭐에 대한 얘기? 삼각형 면적에 대한 얘기.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AB고 여기가 C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맞지? 자 여기다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러면 요 새끼를 뭐라 쓸 수 있니? A 곱하기 sin C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여?
곱하기 사인 c, 사인 c가 예분의 예잖아. 예분의 예에 예곱했으니까 예 남지. 인정해야 돼. 맞죠? 그럼 면적은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를 쓸 수 있었어. 인정? 2분의 1 b 곱하기 a 사인 c니까 a 사인 c.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끼인 각 하면 면적이야. 2분의 1에 두 변 하고 사인 끼인 각 하면 사인 끼인 각. 2분의 1 두 변하고 사인 끼인 각 하면 면적이라고. 여기 보세요. 근데 사인 c는 또 뭐라 쓸 수 있지? 2r분의 c라 쓸 수 있지? 2r분의 c. 그러면 4r분의 1c라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또 A는 뭐라 쓸 수 있어? A는 ER 사인 A라 쓸 수 있지. B는 ER 사인 B라 쓸 수 있지. 그러니 뭐야? ER 이하이면 ER 제곱이지. 그 다음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고 있었겠어. 쓸 수 있지. 삼각형면적 구하는 공식들이야. 2분의 1 AB 사인 C, 그 다음에 사인 C를 2R분의 C라 바꾸면 이렇게 되고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바꾸면 이렇게 되고. 알겠지?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론 공식이라는 게 있어. 무슨 공식? 해론 공식. 알겠지? 해론 공식은 삼각형 세변할 때야.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 할 때 세변의 길이가 A, B, C라면 알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쟤를 2로 나눠서 해롭게 P라고 하나 설정하자. 알겠지? 그래놓고 S는 루트에 P,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 이러면 면적이야. 증명 안 할래? 그렇죠. 어? 암기. 해론 공식. 세변 더해서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걸 P로 두자고. 알겠지? P로 두면 P의 곱하기 P 빼기 각 변들 해서 곱하면 면적이라고. 이해돼? 또 니네 내접원의 반지름.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A, B, C 이러면 면적이 S.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거 알아볼래? 2분의 1의 삼각형 둘레 이거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2분의 1 AR, 2분의 1 CR, 2분의 1 BR. 맞지? 다 더하면 삼각형 둘레 곱하기 내접분의 반지름. 알겠니? 자, 그래서 20번 체커 8 20번이다. 짜란짜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야.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60도래. 알겠지? 누구 구해보래? 이거 구해보래. 이거 알겠어? 그거.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넓이야, 넓이. 넓이. 이걸 x라고 나.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의 요 각이 두 개가 같대요, 문제에서. 그러면 사인 30도 하면 면적이지.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6 곱하기 x의 역시 사인 30도 하면 이 면적, 그 다음에 이 면적이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2분의 1에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전체 면적이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얘네 그리고 두 개 더하기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x 구할 수 있겠네? 알겠지? 이렇게 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22번 삼각형 ABC. 그냥 그려. 삼각형 ABC 오른쪽 그림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여기가 5지? 그죠? 여기가 얼마? 8. 이 넓이가 10루트 3이래. 알겠죠? 뭐 구하래? 얘 구하래잖아 얘. 맞아 맞아. 맞지? 어떻게 하는 거야? 넓이가 10루트 3이래. 뭐 하면 되니?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5 곱하기 8에 사인 c. 맞아? 그럼 10루트 3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사인 c.
그러면은 5, 2, 10, 2, 4, 8, 2, 2는 4. 그러면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나와요? 맞아요? 그럼 코사인 C는 얼마야? 코사인 C는 2분의 1이지? 인정? 어? 코사인 C는 2분의 1. C가 예각이라고 줬잖아, 거기. 맞죠?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인 건 사실은 C가 뭐도 있고 60도도 있고 120도도 있어. 사인은 둔각과 예각이 값이 같다 라고 생각하면 좀 빨랐고. 알겠죠? 코사인은 구호만 만들고. 알겠지? 사인은. 근데 이렇게는 C가 예각이니까 얘만 가야 되고 코사인은 60도는 2분의 1. 인정이 안 해. 그럼 여기가 60도인 거 알았잖아 이제. 그럼 뭐 쓰면 돼 이제? 이거 구하려면 J 코사인 쓰면 되겠네. C제곱은 8제곱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5에 코사인 C 같이 곱게 하나면 C 나오겠네. 이해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일단 원리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C를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C를 안해. 코사인 C를 알게 되지? 사인 C 코사인 C 그러면 뭔가 끼인각 하나 아는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냐?
평행사변형 면적조입니다. 범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이거 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야. 알겠지? 그럼 뭐 하면 되지? 2분의 1 AB 사이 세타 하게 되면 요 반쪽 면적 나오지. 그치? 근데 둘 면적 같이 이거? 그러면 AB 사이 세타 이러면 되는 거냐? 평행사변형? 이해되는데. 알겠지?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AB 사이 세타 이러시면 되겠다고. 쉽지? 어. 너무 쉬워요. 자, 보자. 체크 11번.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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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야. 맞죠? 여기가 A고 너가 B고 너가 C고 너가 D래. 맞죠? 여기가 면적이 28루트 3이래. 이해되죠? 28루트 3. 이거 구하래? 뭐 하면 돼? 7 곱하기 8 곱하기 sin A 하면 된다고 그냥. 7 곱하기 8 곱하기 sin A 하면 돼. 이해돼요? 그게 얼마? 28루트 3. 알겠어? 그럼 일반에 18을 56이니까 sin A는 2분의 루트 3. 맞아? 그럼 A는 몇 도? 60도하고 중각인 120도. 알겠지? sin은 얘가 중각이 값이 같다고? 알겠죠? 그럼 얘 잡으면 되네? 문제에서 120보다 크대요. 알겠느냐? 어? 이해되지? 구랑구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면적을 압도해 보자. 사각형 면적. 자, 이 면적, 아씨, 그림이 너무 거시기 하네. 오, 얘도 거시기 하네.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있는데, 잘 그렸다. 이각이 세타래.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알겠죠? 이번엔 대각선과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하고 대각선의 끼임각을 알아. 그럼 면적은 AB 사인 세타. 2분의 1. 하나 그럴 거야, 2분의 1. S는 이번에 대각선이면 2분의 1. 대각선, 대각선, 사인 세타야. 알겠지? 또 왜 그러냐면, 잘 봐.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선으로. 평행선으로 봤지? 이 점을 지나고 똑같이 평행선으로 돼요. 알겠죠?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선으로. 보여요? 얘랑 평행선으로 이렇게 돌아. 알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면적 같아? 얘랑 얘랑 면적 같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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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야? 반이네? 맞죠? 그런데 여기가 A잖아? 그럼 너도 A지.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네, 너가 B지? 그럼 너도 B지. 그 다음에 요거 세타지. 그럼 이 평행사변형 면적은 뭐였지? 아까 AB 사인 세타였지. 얘네, 그러니 이 새끼는 반이지.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네. 자, 그래서 체커 12번 31번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120도고 등변사다리 꼴이래. 무슨 사다리 꼴이더라? 등변사다리 꼴이 뭔지 알지? 이 편이 두 개 같은 사다리로 등변사다리 꼴이야. 그럼 걔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고 배웠어? 같다고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L이라 놓으면 면적은 2분의 1에 L 제곱에 둘이 이루는 각이 120도래. 그러면 사인 120. 맞지? 그게 이 면적이지? 2루트 3. 인정해야 돼. 이제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2분의 1에 L 제곱에 사인 120. 됐어요? 아, 저 내각이든 중각이든 상관없어. 이 세타는 알겠지? 사인은 내각 중각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알겠지? 아, 드세요.